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브레인 TV의 지식 소믈리에 서가산입니다. 오늘은 한겨레의 동물 관련 소식을 한번 소개해드리려 가져왔습니다. 기사 한겨레 기사인데요. 올빼미가 뱁새보다 눈이 큰 이유에 대한 이야기. 올빼미 야행성이라서 그런 거 아닌가요? 뱁새는 여러분 아시죠? 그 작은 오목눈이라고 하는 새죠. 귀엽게 생긴 새인데 한번 볼까요? 자, 볼까요? 이게 오목눈인데 되게 귀엽게 생겼죠? 뱁새라고 하고 오목눈이라고도 하고 부리도 되게 작고 너무 귀엽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거 눈이 큰 긴꼬리 딱새가 이건가 봐요. 이거 눈이 큰데 상대적으로 깊은 숲 속에 산다고 합니다. 신기하네요. 자, 볼까요 한번. 깊은 숲 속에 사는 팔색조와 긴꼬리 딱새는 특이한 색깔 모습과 함께 큰 눈이 아름다움을 더한다. 반면 도시에서 흔히 만나는 박새와 붉은 머리 오목눈이 그죠? 오목눈이 뱁새 이건 눈이 작다. 왜 그럴까요? 이거 눈 크기와 서식지 먹이 사이에 무슨 관계가 있을까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언 오스프리 미국 플로리다 자연사 박물관 박사 과정생 등 연구자들은 과학 저널 생태학 최근호에 실린 논문에서 어두침침한 숲속에 사는 새일수록 눈이 컸고 개발된 곳에 새는 상대적으로 눈이 작았다. 이거는 되게 당연해 보이는데 그죠? 근데 이런 것도 있네요. 가까운 나뭇가지의 열매를 따먹는 새보다 날아다니는 곤충 등먼 곳에 먹이를 잡는 새의 눈이 컸다. 이건 그렇겠죠. 그렇죠? 자, 새들은 짝을 찾고 먹이를 확보하는데 주로 시각에 의존한다고. 이건 인간하고 좀 비슷하네요. 그죠? 우리 인간 같은 경우에는 후각보다는 역시 시각이 훨씬 발달해 있죠. 그죠? 청각보다도 저기 시각이 더 많이 발달해 있는데 새도 그런가 봅니다. 밤에 활동하는 올빼미나 먼 곳의 동물을 포착해 사냥하는 맹금류의 눈이 크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그렇죠? 그 뭐지? 독수리 같은 거나 독수리라든지 매 같은 건 눈이 엄청 크잖아요. 그죠? 올빼미도 크네요. 크네요. 그러나 이번 연구는 새들의 상대적인 눈의 크기야. 아, 그렇구나. 이게 특별한 점이네. 상대적 눈의 크기. 절대적 크기가 아니라 몸집에 대비해서 얼만큼 눈의 크기가 크냐. 그것을 알면 어디에 살고 어떤 먹이를 먹는지 짐작할 수 있을 정도로 상관관계가 뚜렷하다는 것을 밝혔다. 여러분, 그 뇌에 대해서도요, 뇌도 상대적 뇌의 크기가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뇌가 가장 큰 동물은 인간이에요. 그죠? 그 몸, 인체에 비해서, 신체에 비해서 뇌가 얼만큼 크냐. 그런데 절대적인 크기가 가장 큰 뇌를 가지고 있는 동물은 당연히 몸집이 가장 큰 흰긴 수염고래겠죠. 하지만 흰긴 수염고래도 몸집에 비해서는 뇌가 그렇게 큰 편은 아니에요. 그죠? 하지만 인간은 몸집에 비해서 뇌가 엄청 크죠. 그다음에 연구자들은 페루 북부의 안데스 열대림에서 4년 동안 현장 조사를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곳의 운무림에서 연구자들은 240종의 새를 대상으로 눈과 몸의 크기 등을 측정했다. 이렇게 운무림, 그죠? 여러분 이렇게 안개가 이렇게 그 식물이 많아가지고 그쵸? 비가 오면은 그게 그 물이 식물의 이 기공이라고 잎의 기공이라고 하는 잎의 뒷면에 기공이라고 돼 있어서 이제 수증기를 이렇게 바깥으로 물이 너무 많으면 바깥으로 이렇게 배출하죠. 그래서 이렇게 안개처럼 되는 거죠. 운무림. 그래서 또 새들이 얼마나 많은 빛에 노출되는지 측정하기 위해서 15종 71마리의 새 등에 초소형 빛 감지기를 부착하고 며칠 뒤 저절로 떨어져 나온 감지기를 수거해서 분석을 했다. 그 결과 숲의 밝은 곳에 사는 새는 눈이 크고 어두운 곳에는 작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거는 지금 이 한겨레 기사가 지금 이거 오타인 것 같아요. 밝은 곳에 사는 새가 눈이 작고 어두운 곳에는 크다라고 해야 될것 같죠? 그쵸? 지금 여기 나와 그 그쵸? 헤드라인에 이게 나와 있잖아요. 어둑한 숲속에 사는 것이 더큰 눈을 지녔다고 돼 있는데 반대로 나와 있죠? 이거 지금 실수 오타인 것 같아요. 그죠? 이거 오타예요. 나중에 이거 여기다 기자님한테 좀 보내드려야 되겠네. 그래서 어쨌든 열대림의 숲 지붕에는 빛이 쨍쨍 내리쬐지만 숲 바닥에는 햇빛의 1%만이 도달해서 어두컴컴하다. 그래서 가장 어두운 환경에 사는 것으로 밝혀진 땅 개미새의 일종은 대부분 숲 바닥에서 큰 눈으로 먹이를 찾았다. 그렇죠. 이게 렌즈가 커야 거기에 그죠? 이렇게 조그만 빛이라도 잘 포착을 할수 있겠죠. 하지만 빛이 풍부한 데서는 작은 렌즈만 가지고도 그죠? 그래서 여러분 진화는 낭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빛 밝은 데서는 눈을 크게 하면은 거기에 들어가는 에너지가 많이 소모되는 거, 낭비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눈을 줄이고
다른 것에다가 더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런 것처럼. 그래서 마치 어두운 곳에 카메라로 촬영할 때 밝고 큰 렌즈가 필요한 것 같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또, 무얼 먹느냐도 눈 크기를 좌우했다. 그래서 새들은 앉은 나뭇가지 주변에서 열매나 씨앗을 따먹어 가까운 곳을 잘 보는 새. 이거 근시. 날아다니는 곤충 등을 사냥하는 먼 곳을 잘 보는 새. 원시새가 있다고 하네요. 와, 신기하다. 근시새가 있고 원시새가 있대요. 그래서 연구자들은 딱새 무리처럼 날면서 곤충을 사냥하는 원시를 가진 새들이 가장 눈이 크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반면 어둑한 숲에서 열매 등을 따먹는 근시의 새들은 눈이 상대적으로 작았다. 야, 여러분, 이거 눈 되게 크다. 이거 뭐야? 컴컴한 열대 숲 바닥을 다니면서 사냥한대요. 그러나 숲 바닥을 사냥하는 새들은 눈이 컸다. 예를 들어서 페루 고유종인 이거 긴꼬리 타파쿨러는 마치 쥐처럼 숲 바닥을 돌아다니면서 곤충을 사냥하는 새인데 커다란 눈을 지녔다. 신기합니다. 그죠? 이번 연구는 왜 숲이 사라지고 농경지가 들어서면 많은 새가 자취를 감추는지에 관한 새로운 설명을 제공한다. 그래서 어두운 숲에 익숙한 눈이 큰 새에게 농경지는 빛의 과잉 노출로 눈부심 현상이 나타난다. 그래서 사람이 목초지나 경작지를 만들거나 바꾼 경관은 눈 큰 새들에게는 일종의 장벽으로 작용한다. 그러니까 그렇겠네요. 여러분, 그러니까 숲으로 둘러싸인 데는 굉장히 잘 안 보이니까 눈을 크게 진화시켰는데 농경지가 만들면서 숲이 없어지면은 이제 갑자기 눈에 빛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눈부심 현상이 일어나서 이제 거의 패닉 상태에 빠지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뭐지? 자기가 주로 먹던 그런 바닥에 있는 그런 움직이는 벌레라든지 이런 것도 잘 보이지가 않게 되고, 그죠? 그렇게 돼서 결국 굶어 죽거나 해가지고 멸종 위기에 처해가 된다라는 거죠. 야, 진짜 이게 진화의 신비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오늘 또 이런, 소식을 하나 생물 관련 소식을 전해드렸고요. 내일 또 더 재미있는 정보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